했나? 여러분, 안녕. 오, 안녕. 아, 저번 주에 갑자기 촬영이 있어서 아쉽게 못했습니다. 율하, 하이. 되게 어둡게 나온 누나 필터 때문에 이거 근데 노트북으로 하는데 필터가 안 없어져요. 필터가 안 없어지는 게 말이야? 시바 밑에 설마 저거 가리려고? 이거 근데 필터 어떻게 없애요, 여러분? 안 없어져요. 바뀌지도 않아. 필터 없는 것 같아요? 되게 어두워요, 여기 지금. 그쵸. 방송 안 해보셔서 모르겠죠. 제가 여러분, 슬라임을 원래 만들기로 했잖아요. 근데, 만들다가 실패를 하느니 그냥 사왔어요. 제가 근데 좀 많이 사왔거든요. 짜잔. 대박이죠, 언니. 좀 색다른 진주 슬라임 이런 거 사고 싶었는데. 일단. 소리가 잘안 난다. 제가 원하는 그런 소리가 안 나네요. 그죠? 그래, 이 소리야. 여러분, 저좀 신기한 거 많이 사왔어요. 어떤 게 있냐면, 이거 한 번만 열어봐야지. 곰돌이 젤리라고, 안에 구슬 같은 게 있긴 한데, 돼지, 아, 돼지네요? 곰돌이라고 적혀져 있는데, 돼지예요. 와, 대박. 원래 제가 이걸 개봉 안한 상태로 이제 저 이거 샀어요 이러고 오늘 이제 방송 키면서 뜯으려고 했거든요. 근데 어제 샀는데 헐.
부러졌어. 어제 샀는데 이걸 정말 만지고 싶은 유혹을 못 찾겠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그냥 열었어요. 꺼내볼게요. 느낌 이상해. 막 튕겨져 나가는데 구슬이? 왜 소리 안 나? 실패다, 슬라임. 나요? 구슬이 막 튀어나오는데요? 방금 켜져 있었구나. 노트북 화면이 갑자기 꺼졌어. 아이, 난 이런 걸 원한 게 아닌데. 그죠, 언니? 난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야. 싱크 안 맞아요? 맞죠? 싱크 맞죠? 아, 갑자기 열나. 이거는 액체 괴물이에요. 그냥 방송을 빙자한 제 놀이 시간이에요. 언니, 어떡해. 냄새는 무슨 냄새 나냐고요? 뭔가 이상한 냄새요. 근데 그 슬라임만의 특유한 냄새가 있어요. 이봐, 이 구슬이 튕겨 나간다니까. 불량품이야. 아, 이거 되게 이상하다. 언니, 여기다 넣어주세요. 아니, 제가 다이소에서 이거 샀어요. 네일 글리터. 근데 별로. 짜잔.